피가 엄청난다. 안녕하세요. 모아나 TV입니다. 눈 뜨자마자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도쿄의 바다는 다시 봐도 멋집니다. 부식을 먹으러 갔고요. 힐튼 골드티어이기 때문에 조식은 무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48개월 미만이라 아이는 무료로 가능하고요. 오늘은 이쪽 오다이바를 거닐어 보려고요. 과학관이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도쿄에 과학관이 총 3개가 있었는데 숙소와도 가까이 있는 미레이칸이라는 미래과학관이에요. 가는 길 방송국도 보이는 것 같고요. 역시나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다행히 대기줄이 길지는 않았고 상설 전시로만 티켓팅을 했어요. 강두! 미레이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과학기술로 접근하여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통 박물관이 지향하는 바를 메인 오브제로 표현하는데 이곳은 분명 이 지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일 겁니다. 기다려야지, 근데. 그래서 이 1층이 심벌존으로 지구와 연결되다가 컨셉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위를 볼 수 있게끔 베드 소파가 놓여져 있고 모니터도 있어 최신 과학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또한 뮤지엄 샵에는 크지 않지만 오목조목 굿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파이 퍼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 과목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엄마 욕심으로 꼭 한번 지어주고 싶은 기념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심벌존의 지구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지구 받치고 있는 거야. 다음에 또 한번 해보자. 그 둘레로 걸어가며 계단 대신 위층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5층부터 관람이 시작되었어요. 우주, 지구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구조를 다양한 스케일로 경험하는 세계를 탐색하다 존입니다. 층마다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 경계를 허물고 여기 코어 스튜디오는 과학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운 토크 형식으로 전달하는 컨셉을 갖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구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는 진열 형태가 무척 와닿았습니다. 아직 이론적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유아들에게도 단순한 구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강두도 꽤 오랜 시간을 머물며 구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궁금해했습니다. 특히나 이 인간의 활동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방해하는지에 대한 미디어와 단순한 체험 활동은 이산화탄소를 왜 감소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일본어를 잘 몰라도 충분히 그림을 보며 아이와 공감하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억을 시작으로 탄소 절감에 대한 현재의 이야기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었죠. 마을 생각했어요? 우주선도 보고 인체 해부 모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스에는 해설 담당자가 계셔서 호기심을 갖는 아이에게 보다 깊이 있는 과학 이야기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다 시간이 되니 아까 그 지구인 지오 코스모스에서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비디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LED 100만 개를 밝혀 실시간 지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인공 지구본입니다. About 4.6 billion years ago, giving
오,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네. 지구의 시작으로부터 현재의 모습과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을 전달하는데 과학관이 아니라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과학을 대중과 소통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여기가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섹션은 컴퓨터 통신의 원리를 단순한 구로 체험해보는 것인데요. 현장 대기 예약으로 차례가 되어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형태인 것도 놀랍지만 여기 이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또한 꽤 컸는데 빽빽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섹션 안에서 여유를 가지며 차근히 관찰할 수 있게 유도하는 듯 했습니다. 아, 이제 또 하얀색. 이제는 또 검정색. 근데 자, 목 밀어줘. 우와. 근데 어디로 갈까? 우리 공 보여? 어, 근데 그럼 우리 공 어디 갔어? 근데 저기 갔네. 강두강 공이 절로 갔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원리를 직접 수행하며 얻을 수 있는 과정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꽤 몰려 있어 가보니 앞에서 움직이면 같이 반응을 하는 로봇이 있었고요.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앞으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어? 와, 이 건물 모양이 모습인가 봐. 점심은 푸드코트에 올라가 돈가스 카레를 시켜 같이 먹고요. 저 멀리 건담도 보이네요. 저녁 쇼타임에 맞추어 저쪽으로 가볼까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알겠어요. 네, 힘들어요. 아, 대한민국이네. 이제는 미래의 칸을 나와서 쇼핑몰에 들려 구경을 합니다. 놀라운 건 유모차 카트가 있는 거였어요. 잠든 강도를 눕히고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나바로 가자. 어. 자, 왔습니다. 그리고 펜시 코너가 있었는데요. 신칸센 퍼즐이 보여 하나 샀습니다. 효리모의 지유 쇼핑도 잠시 해보고요. 아직 일본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판기 형태의 카운터도 신기하네요. 택스프리를 맞춘다고 강두 팬티도 두 장 같이 사보았어요. 저녁은 몰에서 키즈 메뉴가 있는 식당에 들어가 먹었고 몇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 강두는 불도저 장난감을 선택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이가 지루한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미끼를 마련해주는 섬세함이 인상 깊었어요. 그 불도저는 지금도 잘 가지고 논답니다. 해질녘이 되어 이제는 건담쇼가 진행될 것 같아요. 마냥 밖에서 기다리기엔 지루하기도 하고 해질녘이지만 더워서 강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요. 저는 로봇가 막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머리 위 더듬이만 작동하더니 다이버시티 벽에 주제곡 비디오가 비춰지고 그에 따른 로봇 불빛만 변하더라고요.
저는 건담 노래는 잘 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꽤 괜찮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에게는 그래도 로봇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준 경험이 됐겠네요. 변신했어? 하늘 날아요? 하늘 날아요. 하늘 날아요? 몰라. 이제 오다이바의 멋진 야경을 눈에 담으며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저 멀리 우리가 타고 온 모노레일도 다리 위를 지나가고요. 어느덧 여행의 중반기가 된 것도 이렇게 하루하루 아이와 낯선 땅에서 여행임을 핑계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등 근육과 왼쪽 어깨 팔은 남아나질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뿌듯합니다. 남은 저녁 시간에 숙소 내 수영장을 가보려다 유료라기에 접고 헬스장을 구경했습니다. 미라 봐, 우리. 아, 우리밖에 없네. 근데야, 우리 놀다 가자. 놀다 가자, 근데. 아이고, 안 됐는데. 아이고, 근데 어디에요? 근데 뭐예요? 그리고 아까 샀던 퍼즐 중 미키를 꺼내 맞추어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맞아. 팀? 어, 또? 뭐가 먹고 싶어요? 아, 치팬들 뭐 먹고 싶어 해? 예. 어허. 어제는 일본의 옛 수도 교토의 철도 박물관을 갔다면 내일은 일본의 현재 수도 도쿄의 철도 박물관을 갑니다. See ya!